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들어온 질문들, 그리고 이번 주에 저에게 치료받고 있던 환자분들 중에서 나타난 반응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10가지 내용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자연적인 음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음식,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거요. 이렇게 제품화돼서 대량 생산되어서 나온 음식들,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비자연적인 음식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의 음식으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제 블로그에 계속 환자분들의 기록 일지를 예시로 올려드리고 있죠. 보고서 좀 배울 건 배우시고 따라하시라는 의미에서 환자분들이 기록해놓은 식사 일기를 제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내가 쓰는 이별여행 식사 일기 게시판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보고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식사 일기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치료하면서 이메일로도 매일 받는데 써도 안 좋은 음식을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안 쓰면 정말로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는 거죠. 막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써도요, 써도 먹게 되는 게 사람의 절제력입니다. 사람의 절제력의 그 한계라는 게이 기록을 매일매일 하는데도 안 좋은 음식을 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이렇게 원래 절제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안 쓰면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식생활이.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된다.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고기를 적게 먹는데, 제가 예외인 경우 말씀드렸죠? 체중이 감소하는 분들은 고기를, 양질의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소아 류마티스 질환 어린이들은 양질의 단백질로 고기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빈혈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고 항목에서도 수치들이 떨어지는 분들은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고기를 가급적 적게 드시고 야채와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근육량이 너무 감소되시는 분들 고기를 적당량 양질의 고기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맛을 끊어야 염증이 줄어든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환자분 사례인데요. 포도를 저녁에 좀 많이 먹었더니 아침에 관절이 굉장히 부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환자분 중에요. 쭉 괜찮다가 포도를 저녁에 좀 먹고 자니까 부은 거예요. 포도의 당분은 저녁에 먹었을 때 아침에 관절 붓기를 유발할 수 있다. GI지수가 높은 음식, 혈당을 빨리 올수 있는 음식도 피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 4번, 5번은 일맥상통하는 거고, 조반석죽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어야 된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바로 관절 붓고요. 저녁을 적게 먹으면 관절 빠지고요. 제가 매일 뵙는 환자분들, 매일매일 제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저녁을 적게 드시고 오면은 아침에 손가락 관절 빠져 있고요. 저녁을 좀잘 먹고 오시면 손가락은 부어 있어요. 여지없는 원칙 중에 하나죠. 저녁을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방부제나 살충제가 또는 식품 첨가물 등 여러 가지 뭐가 뿌려지거나 첨가된 음식은 피해야 된다. 계속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8번이거든요. 홍삼이나 인삼 또는 면역력을 강화해 준다고 하는 식품이나 약재 먹어도 되는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해성 척추염, 피부경화증, 섬유근육통, 자가면역 질환 대부분은요, 이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나쁠 수 있다. 몸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피부경화증 증상, 크레스트 신드롬 나오는 증상, 센트럼이 항체 양성인 어떤 여성분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뜸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장하명 씨랑 괜찮냐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뜸이라는 것은 암 환자분들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나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체온을 올려주거나 면역력을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피부 경화증 증상,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루푸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8번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면역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카페인 섭취에 주의하고 커피 못 끊으신 분들 있고요. 지금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 중에 한 분도 매일매일 식사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커피를 매일 드시고 있어요. 저한테 매일매일 보고를 하는데도 커피를 드시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커피 끊기가 어렵다. 섭취 후 아파지는 음식은 피한다. 식사일기를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다음날 아파진 것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10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강이성 척추염, 소매균통증후군, 피부경화증, 다발성 근염,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 원칙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